한국 민속촌 놀이마당에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시원하게 물벼락도 맞고 애기도 너무 재밌어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팀으로 나눠 물벼락 대결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물총을 들고 서로를 향해 연신 물총을 쏘아댑니다. 이번 축제의 묘미는 한국 민속촌 어디서나 시원한 물벼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보라가 대결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물싸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집니다. 민속촌에 왔는데 이렇게 다양한 체험도 하고 물벼락도 맞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대는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해볼래! 자, 박수! 박수!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미끄러지고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터뜨리느라 신이 났습니다. 길게 늘어선 장막과 선베드, 모래놀이와 조개팔찌 만들기는 바다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번 여름 한국민속촌 여름축제 진짜 최고예요. 진짜로. 아니 너무 더운데 물벼락 맞으니까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물벼락 맞으러 민속촌으로 놀러오세요. 잡힐 듯 말 듯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박서리 게임이 펼쳐집니다.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닿기만 해도 경보가 울리는 최첨단 보안장치를 넘어야 하는 수박서리 게임. 수박서리범을 잡으려는 캐릭터들.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재미와 스릴을 선사합니다. 수박하는 게 재밌었는데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한국 민속촌이 휴가철을 맞아 준비한 여름 워터축제는 마른 하늘의 물벼락을 주제로 시원한 물과 함께 더위를 날려버리는 15가지의 컨텐츠로 준비됐습니다. 한국민속촌은 전통문화 테마파크이자 사극 촬영의 메카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의 전통을 단순 계승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수도권 대표 휴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여름 더위 식혀줄 물벼락 맞으러 한국민속촌으로 놀러오세요. 100만 평방미터의 전통문화 테마파크인 한국민속촌이 전통에다 계절별로 새로운 볼거리와 재미를 더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유정순입니다.